아유, 초가서 깜짝 놀랐는데 고등어네. 저기 애월벙커제인데 저 방패제 끝에도 낚시를 하고 있네요. 외항 쪽으로 낚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가요, 가. 멀리 말고. 아유, 잡아주세요. 한 번 던져봐요. 알았어요. 그래졌다. 어디 있어요? 이거 지금. 미끼 뭘로 쓰셨어요? 전갱이요. 전갱이 많이 나왔어요? 오늘 두 마리째인데. 두 마리째. 나 그 이게 형광물질인데. 평소에 많이 나오나요? 오늘 많이 나온 편인 거예요? 맞아요. 아직 모르겠어요. 보통 나와요 여기. 몇 시에 잘 나와요? 그건 모르겠어요. 그 시간. 밤 늦게까지 하세요? 예. 새벽에도 2시에도 나오고 3시에도 나오고. 그럼 아주 밤늦게까지 하시는구나. 네. 원래 새벽 4시에 갔는데 나는. 예. 고맙습니다. 갖고 와서 드세요. 예? 드세요. 아, 저 주식이요? 예, 드세요. 예. 아, 예, 고맙습니다.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? 이렇게 잡아야 돼요? 좀 시간 지나면. 예. 아, 고맙습니다. 아직 뭐... 내가 손질해 드릴까요? 한칠 주셨어. 이걸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내가 딱 잘 봤죠. 작은 거예요. 네.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끔 담뱃갑을 놔둘게요. 왜냐면 담뱃갑은 원래 저렇게 하는 거예요. 이건 좀 작은 편이에요, 이것도? 네, 작은 거죠. 아, 한치도 크구나. 많이 잡으실 때 몇 마리 잡으세요? 9마리 더 잡았어요. 9마리? 배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선인지 뭔지 모르겠네요. 아주 먼 바다에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. 빛깔도 나쁜 느낌. 오! 세상에 달이 떴네.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. 아니 피치네. 잠깐요. 나 좀 줄 테니까. 아니다. 아니야, 안 돼서. 아, 안 됐어요.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. 그래서 왔다 갔다 해. 빠졌어. 이제 안 빠져요. 나 쳤으니까. 아. 근데 안 빠져요. 그냥 갖다 올려요. 안 빠져요. 아, 크네. 이거 크네요. 예.
어떤 산치나 신하수 그냥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아니 이거요. 예. 이게 지금 어려운 게 한치채비가 아니기 때문에 한치채비면 쳐서 드럭뽕 돼요. 예. 근데 이거는 그럼 무슨 채비예요 그러면? 미스이까. 아 무늬오징어? 무늬오징어 채비되다 보니까 예. 아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셨구나. 지금 무늬오징어는 안 나오나요? 가끔 나와요. 나오긴 하는데 겸사겸사 낚시가 되고 있구나. 그러니까 이제 무늬오징어 잡다 보니까 네. 이 한치가 더불어 그냥 끼어오는 거예요. 아. 한치집에 안 해더라도. 아 목표는 무늬오징어구나. 멀리 안 던지시네요. 들물 때는 이 앞쪽부터. 아 이제 들물이니까.